오늘은 감탕나무과로 근력 강화와 폐질환에 좋다는 호랑가시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랑가시나무는 남부와 중부 경남의 낮은 산 양지에 자생해 있고 개체수가 적어 희소가치가 큽니다. 입모양이 마치 고양이 발톱을 연상하여 묘하자나무라고 칭하고 범의 발톱을 닮았다 하여 노호자라 합니다. 국내에는 다섯 종이 자생해 있는데 사철 푸른 잎을 가지고 있으며 키는 3~4m까지 아주 더디게 성장합니다. 육각골의 바늘처럼 날카로운 가시가 큰 특징이고 이처럼 둥근 잎 호랑가시도 있습니다. 이 나무는 12지도 옥물 중 자축 인의 세 번째인 범띠에 속해 있어 영적으로 강한 기운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집안에 한 그루씩 심어두면 잡귀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며 무병으로 원인 모를 병이 모두 소멸된다 믿어왔습니다. 특히 음력 2월 초하루인 영등날에 이 나무를 꺾어 청어과의 정어리를 처막 끝에 매달아두면 악귀가 전부 물러간다는 풍속이 전해집니다. 이런 이유로 국내와 일부 다른 국가에서는 이 나무를 매우 신성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늦게까지 붉은 열매가 달린 가지를 잘라서 크리스마스 때 장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잎과 열매를 포함 모든 부분을 약재로 활용할 수가 있고 열매는 11월 이후에 빨갛게 익었을 때 말려서 차로 달여 먹을 수 있습니다. 맛은 쓰고 평한 성질로 폐와 간 신장에 작용합니다. 특히 구고려배는 녹차의 탄닌과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이 들어있고 열매는 사포닌과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얀뇨증과 폐결핵 요술산통, 근골동통 기관지 천식의 특효제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요술산통은 무릎과 허리가 연해지면서 다리가 쑤시고 앉을 때 통증이 따르며 저린 증상을 뜻합니다. 특히 호랑가시에 함유된 알칼로이드는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온갖 관절통과 요통 골다공증 등의 뼈질환에 대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고서에는 근육과 뼈마디가 쑤시는 병을 잘 치료하고 온몸이 노곤하고 피로를 쉽게 느끼는 증세에 효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하다가 허리를 삐끗하거나 다쳤을 경우 뿌리 3~50g을 건조시켜서 술과 물을 각 절반씩 넣고 약한 불에서 끓여 먹으면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현대 임상 및 약리실험에서는 관상동맥의 혈류량을 증가시켰으며 심장의 수축력을 높이고 폐결핵으로 인한 객혈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객혈은 혈액이 섞인 가래와 기침을 함께 배출해내는 증상을 말합니다. 폐질환에는 구고력 20g의 대추 한 줌 정도 넣고 달여서 차처럼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성위염과 만성피로를 풀 수가 있고 지나친 노동으로 인한 기력 손실에 유효하다고 합니다. 다음 산속의 장어라 불리는 열매는 정력을 증가시키는 사포게닌과 폴리페놀, 카페인산 성분이 고루 들어있습니다. 옛부터서 열매를 꾸준히 먹으면 천연강정제 및 허약체질을 개선하고 잔병에는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호랑가시에 함유된 카페인산은 수면유도 인자를 차단하고 일시적으로 졸음과 피로를 잊게 하며 교감신경계에 흥분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 음이증 환자 3724명을 분석한 결과에서 카페인이 발기부전 치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큰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랑가시 열매는 강정제로 발기부전과 혈액순환 촉진에 효능이 있으며 신체 허약과 양기 부족했습니다. 특히 열매로 술을 담궈 마시면 몸 안에서 흡수가 잘 되어 힘이 넘치게 되고 근골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밖에 한국생약학회에서는 호랑가시 잎과 줄기는 트리메틸 글리신이라 불리는 TMG보다 2배 더 강한 억제 활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우수한 알토지환온 효소 억제제 후보물질로 당뇨합병증 예방 및 치료제 개발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호랑가시나무는 여름과 가을에 잎과 줄기를 채취해 쓰고 열매는 겨울 뿌리는 수시로 굴취했습니다. 잎과 줄기 껍질은 그늘에 말린 다음 3~5g을 뜨거운 물에 잘 우려내고 수시로 마시면 됩니다. 열매는 12월에 빨갛게 잘 익었을 때 채취해서 여러 번에 걸쳐 깨끗이 씻은 다음 3일 정도 건조시킨 후 술을 담그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유리용기에 호랑가시 열매를 넣고 30도 이상 담금용 소주를 부어주시면 됩니다. 꽉 밀봉한 후에는 신선실에 6~7개월 이상 저장해 두었다가 열매는 건져내고 다시 2~3개월 이상 숙성시킨 후 마시면 됩니다. 열매주는 소주잔으로 하루 한두 잔씩 마시면 훌륭한 천연 비아그라주가 되고 육체피로 및 통증에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호랑가시는 지금까지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지만 수면장애로 밤잠을 설치고 불면증이 따를 수 있으니 하루 400mg 내외로 섭취해야 합니다. 끝으로 탄닌 성분으로 인해 악성 변비가 있거나 임산부는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